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2절, 32절에서 38절까지 하겠습니다. 제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에는 7명의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2명의 왕, 이 북이스라엘의 5명 왕이 나오죠.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이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왕국이 점점 몰락해지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악 이제 계속 보면 계속해서 멸망하는 이야기만 나오게 될 터인데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몰락하는 가정을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왕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기고 어떤 문화를 일으켰는지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후대의 과거에 우리의 영토가 이만큼 넓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열왕기서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5명의 왕을 볼 텐데요. 이 스가랴, 살룸, 무나헴, 이 부가히야, 이 베가 왕이 연이어서 계속 등장하는데 이 5명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32년 7개월이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섬기는 이 5명의 왕 이외에도 총 14명의 왕, 그래서 총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왕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고 제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우상숭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명의 왕 중에 무려 4명이 자신의 믿었던 신하들의 역모에 의해서 살해되어서 정권이 바뀌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인 이 스가랴는 집권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왕이 된 살룸의 역모에 살해되었습니다. 10절을 보니 그것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혼란하고 혼탁스러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살룸 왕은 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그는 무나헴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무나헴은 본래 살룸 왕이 중인 이 스가랴의 장군이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이 무나헴은 자신의 주군의 원수를 갚은 충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을 그의 행실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망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무나헴이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딥사성의 사람들, 곧 자신의 동족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산부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쳐 죽일 정도로 잔인하게 자신에게 저항한 이들을 진압했습니다. 무나헴에 대한 평가 또한 역시 다른 안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 열왕기에는 이 말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우상숭배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없이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을 믿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지 깨닫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자신도 열심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노력이 자신을 향하고 있으니 왕으로서 자신의 왕국과 권력과 명예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송아지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권력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죄를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현상과 어떠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뛰어넘어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열심과 노력이 우상이 되고 헛된 것인 것을 성경은 이 문하엠의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문하엠의 민낯을 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엠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겟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이 문하엠 왕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조공도 백성들에게 강제로 재산을 빼앗은 것입니다. 문하엠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믿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그 우상, 자기의 왕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에게 눈이 먼 사람은 자신의 아니만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호세아 8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하엠이 나라를 세운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가 행했던 일로 인하여서 나라를 무너뜨리게 된 빌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대로 행한 것이 결국 그에게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하엠의 왕위를 자기 자신 아들의 부가히야에게 넘겨주었지만 부가히야 동안 2년밖에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 왕인 베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베가 또한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이처럼 칼과 폭력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미 성경은 이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처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기대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금송아지와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는 우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38절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떠납니다. 결국 죄의 결과,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세운 이 섬김의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나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룬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어? 내 노력으로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어?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인본주의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아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데,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묻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선택하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결정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나라를 잘 세워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열심과 방법이었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으면 나라를 방비해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행하는 일들입니다. 수능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찰이나 아니면 점집에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온전히 맡기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신뢰가 없으면 끊임없이 내게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문제였지만 그 내면의 이면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누리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순간 결국 멸망의 길,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이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곳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나온 금과 은으로 보기 좋게 우상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 이렇게 해서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어깨에 메고 어떤 처소에 내 마음에 둘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줄 수도 없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 김양재 목사님 설교 중에 한 성도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치과 의사인 집사인데 이 목사님에게 전화와서 하시는 말이, 이제 목사님 저 다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그러더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해동까지 빌려서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주식에 실패해서 아파트도 잃고 가족들, 내 가족이 살 데가 없어서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은혜로 산다고 했는데 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후회하시면서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번 대박을 터뜨려서 우리 가족들 살 수 있는 집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이제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내 얼굴도 못 볼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영재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부인은 집 없어도 좋고 돈 안 벌어도 좋다고 하고 주식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주식을 하십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주식이라는 성공, 물질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우상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우상이 다 다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목돈으로 산 주식, 부동산, 권력, 인기,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팀켈러 목사님은 동일하게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상만 바뀔 뿐이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섬기는 이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까워하시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미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 분이 누구인지 알면 그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인데요, 1859년 줄타기를 하면서 나이아가라를 폭포를 횡단하는 찰스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고 있을 때 그 자리에 5천 명이 환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찰스 블론딘 이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곳을 건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찰스 블론딘이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내 등에 업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자 다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오지 못한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의 친구 워싱턴이었습니다. 블론디는 그 친구를 업고 안전하게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 주인이라고 모시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온전한 내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 어떠한 현상의 상황에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다섯 명의 왕처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그것이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더욱더 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은혜, 이미 허락되어진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 18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나라 이민족의 각 여국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누구로 자초하게 되었죠? 지도자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각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흥망성쇠를 하나님 이끄는 하나님,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하나님 안타까운 하나님 우상 숭배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하나님 지도자들이 모든 영역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 욕하기만 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각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참된 지도자와 위정자들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 지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다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이 아침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였던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 우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만 믿고 주님으로 결론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었던 나의 가족, 자녀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나도 모르게 나의 열심, 나의 노력, 하나님 이것이 마치 하나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갔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하나님 나의 노력이 하나님 우상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였던 하나님 물질, 하나님 내가 사랑하였던 하나님 나의 자녀의 자랑들, 나의 명예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빼앗던 것들로부터 하나님 이 시간 나 오직 주님으로 나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나의 왕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